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갑자기 전세계 음악 차트에서 초박빙의 차이로 1위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 전세계 음악 팬들과 방탄소년단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사상 최초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빌보드 차트 7관왕이라는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대기록을 수립하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글로벌 뮤직 차트에서 초박빙 차이로 1위를 다투기 시작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4월 5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가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하였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지민의 페이스에 이어서 슈가의 어거스트 D가 초박빙의 차이로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거스트 D는 지난 2016년 8월 방탄소년단 슈가가 데뷔한 지 3년 만에 전 세계 무료로 공개한 그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인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 지민과 슈가가 글로벌 뮤직 차트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진검 승부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발표에 이어서 오는 4월 21일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 슈가가 동시에 글로벌 뮤직 차트에서 1위와 2위에 올라서 전 세계 수많은 음악 팬들과 방탄소년단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